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고 있으신가요? 안녕, 오비들. 너무 오랜만이죠? 다들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이제 여러분들 다 모이면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또 DJ를 해보네요. 그러면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나구원인디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때 진솔 언니 때 게스트로 제가 가고 그러고 이번에 오랜만이에요. 다들 뭐하고 지내셨나요? I love you, 고원. Thank you. 방금 또 영어 레슨 하고 와서 잘 읽죠? 영어 댓글도? 고원이 와서 오라고요? DJ고. 네, 진짜 요즘 진짜 막 꽃도 많이 피고 그래졌어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왜 이브 목소리가 나지?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 오비트에 다 이렇게 이브 목소리인 줄. 뭐지? 다들 너무 재밌으시다. 네. 저 밥은 먹었어요. 오랜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봐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참.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서 얼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어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한순간 멈춰 생각해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해요. 해가 바뀔 때면 매번 정해진 의식을 치르듯 다이어리를 사서 첫 페이지에 일기 매일 적기라고 적던 저인데 이건 아마도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싶어서겠죠? 아마 하지만 그러다가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그만둔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사실 그냥 하루하루가 비슷한 것 같아서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DJ님께 묻고 싶어요. 모두가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지금 DJ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어요. 벌써 해가 넘어가고 달이 뜬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글을 마무리하며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바래요. 굉장히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적으신 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감성적이고 좀 시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일단 문과 감성이라고 오늘 딱 이 계절에 잘 맞지 않나요? 아, 희진아 오늘 옷 예쁘다 이러고 비비 언니 립 언니 오 간만에 사연이 좀 길다. 그죠? 정말 정성 들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사연 주인공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비들만의 아기 사과 25살 이브입니다. 와! 네, 이브 언니. 네. 바로 주인공은 이브 언니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또 같이 둘만 이렇게 둘만 아, 웃기지 마세요. 아, 웃기다. 둘이 지금 딴 데 보면서 대화 중.
네. 네, 저희가 둘이서 한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달주파를 하는 건 또 약간 처음이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처음이라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DJ님 자신 있으세요? 어, 자신 있어! 야, 이 니가 그랬잖아. 니가 DJ인데 내가 사연 주인공인데 DJ한테 자신감 묻는 게 어딨어? 아, 오늘 DJ로서 좀 자신감을 해주세요. 아니 자, 제 이게 원래 지금 DJ가 이브씨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내가 물었어. 아, 어제 밤부터 준비했는데 진짜 어제 밤부터 준비하고 메모장에 적고 선배님의 영상도 많이 보고 따라했는데 광고 영상도 모니터하고 아 진짜, 진짜. 웃기네. 아, 캄다운해요. 진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둘이 옆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아, 오늘 근데 그 고원이가 담이 걸렸대요. 네. 그래서 왼쪽을 못 봐가지고 그것도 네. 웃겨요 지금. 제 왼쪽으로는 고개 못 돌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 계속 저 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땀스러라. 네, 그래서 이브 씨, 이 사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일단 이 사연은요. 네. 제가 원래는 일찍 보냈어야 합니다. 아. 근데 저도 까먹고 이제 매니저님도 까먹고 해서 네. 어제 네. 제가 고원이랑 네. 고원 인디랑 네.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카톡이 왔어요. 사연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고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 시키지 말아봐. 나 지금 사연 보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사연을 이렇게 적었어. 맞아요. 제 앞에서 보내고 네. 또 매니저님 이제 언니한테 그걸 받아서 저한테 신청곡 그 노래를 또 골라달라고 또 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눈앞에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한 명을 또 통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사연을 보낼까 하다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어때요? 너무 긴가요?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조금 숨 넘어갈 뻔하긴 했는데 네, 말도 계속 틀리시더라고요. 네. 아마! 아, 하지만! 아 이렇게 글씨가 조금 작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리를 아예 안 적으시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또 다이어리를 고르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소요를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안 적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저도 다이어리 적당히 안 적었어요. 네. 안 적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왜죠? 왜냐면 꼭 적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뭔가 스트레스를 준다? 네, 강압적으로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이걸 다 까먹었는데 다이어리 쓰려고 오늘 뭐 했지 하다가 아 이것 때문에 진짜 기분 안 좋았었지 이러면서 또 생각을 생각이 하게 나요. 네. 제가 반박해도 돼요? 네. 고원 씨는 다이어리 제가 적는 걸 봤는데 네. 되게 짧게 적어요. 그리고 감정을 적지 않아요. 아 맞아요. 감정을 안 적어요. 오로지 한 행동. 네. 약간 사건 일지처럼. 네. 좀. 근데도 안 적으신다고요? 네, 왜냐면 일단 하루를 생각하게 되니까 아, 그 자체가 네. 힘들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적은 걸 보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일어나서, 뭐 예를 들면 일어나서 떡볶이 먹음 드라마 봄 끝이에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원이가 그 핸드폰 어플에 진짜 귀여운 다이어리 어플을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심지어 유료였어요. 스티커랑 막 이런 거 꾸밀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둘 다 사가지고 똑같은 날에 똑같이 다이어리를 적었는데 그때 아마 녹음한 날 그걸 적은 거였을 거야. 근데 고원이는 뭐 어떻게 적었죠 그때? 그냥 녹음했다. 네. 밤에 뭐 닭꼬치 먹었다. 그쵸? 이 정도? 근데 제가 봤는데 저가 엄청 길게 하고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풀리지 않아서 조금은 속상했다. 하지만 디렉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뿌듯하고 막 이렇게 적히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너무 힘든가 했는데 어려운 거다.
사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그 자체가 상기시키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저희는 다이어리를 아예 안 적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안 적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뭐 쓰고 싶은 날만 쓰고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된다. 그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아, 맞아요. 왜 굳이 다 채워야 된다는 그 맞아요. 강박관념이 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약간 초등학교 때고 유치원 때고 숙제였잖아요. 네. 그죠. 그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숙제식으로 매일매일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하지만... 선생님의 그 네.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숙제도 전 항상 몰아서 그냥 한 날에 적었어요. 아, 한 일주일치 늘. 맞아. 저도 몰아서 적고 약간 두 페이지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아, 연결시켜서 하거나 시를 갑자기 적는다. 김장하수영 할머니와 김장한 날 뭐 이렇게 할머니도 맛있게 나도 아. 맛있게 먹는 우리 집 김장김치 막 이렇게 적고 그냥 선생님께서 김장을 했나 보구나 참 맛있겠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 저는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쌤이 그거 막 제가 막 아 막 같은 동 사는 동생이랑 놀았다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네. 근데 쌤이 거기다 코멘트로 아 막 재밌었겠다 동생은 막 몇 살이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다 물어봤잖아요. 아. 저한테 그래서 그 일기장을 받고 네. 쌤한테 가가지고 6살이요 이랬는데 쌤이 막 계속 6살이요 이랬는데 네 그렇게 공포다. 굳이 대답을 원해서 적으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30몇 명을 네, 상대하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는 거죠. 네.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일기를 만약에 안 적어요. 그럼 제 사연의 이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기록할까? 하루하루가 비슷하고 요즘에는 또 네.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다 똑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루가 어제도 그쵸.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이고 막 이래서 그죠.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차라리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요? 네. 사진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고원 씨를 이렇게 막 자주 찍지 않나요? 그죠. 예. 네. 어제도 찍었죠. 맞아요. 그럼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언니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응. 하루하루가 똑같다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비슷한 것 같아서였을까요?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아... 비슷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 비슷한 걸 어떻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다. 네, 예, 그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특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야 왜, 왜요? 그냥 뭐 매일매일 언니 특별할 거예요? 매일매일 무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근데 약간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약간 요즘 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 가만히 쉬는 걸 못해요. 아. 뭔가 해야 되고 지금 쿠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비포 페인팅, 그죠. 뜨개질, 영어 공부 뭐 뭔가 이 사람들은 이 기간을 약간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하려는 아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계속 취미를 가져볼까 했다가 네. 실패한 그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떤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뜨개질도 뭐 얼마나 했겠어요. 오래 안 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스도쿠를 했잖아요. 또 아 스도쿠 스도쿠를 했었는데 멘사 스도쿠 네 멘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취미를 내가 가져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뭔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야지 이것보다 그냥 아 뭐 내일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하지. 아 하고 싶은 걸 해라. 마음이 네. 가는 대로. 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야. 지금 막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먹으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제가 고원이랑 있을 때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왜 입꼬리를 실룩하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입꼬리 실룩한 거 제가 봤는데 뭔가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면은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오, 그럼 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야, 너 뭐해? 이러면서 야, 나도 한번 봐보자. 이렇게 되면서 어. 또 얘가 한 번씩 던지는 그런 무심한 말에 되게 감동을 받죠. 오. 제가 막 이렇게 앞에 광대처럼 이렇게 두절두절 하면 진짜 대박 이렇게 하면 와. 야 그치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네 옆에 있으면 광대가 된 것 같아. 언니가 오늘 딱 그랬어요. 너가 말이 없단 거를 이번에 또 느꼈어. 이러면서 난 내가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 나 너무 혼자 말 많이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낀대요. 진짜 웃겨요. 근데 고원이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씀하고 굳이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요. 그냥 말하고 싶으면 하는 거. 이 마인드 너무 쿨하지 않아요? 진짜 쿨 키즈. I'm not cool. 내가 I'm not cool이고 너는 너무 아니에요. 쿨해. 멋있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도 좋죠. 아니요 진짜. 근데 이게 MBTI라도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요. 왜 웃으세요? 지금 앞에서 팬미 언니 엄청 웃었어. 이게 MBTI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TV 보면서 네. 아,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님은 어떤 MBTI일까? 이러면서 막 뭐지?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예측했죠. 궁예라고 해서 궁예? 궁예를 했었잖아요. 근데 구원이가 다 맞췄거든요. 맞아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 약간 MBTI를 잘 맞추는 것도 뭔가 그 MBTI 성향인 것 같고 얘가 되게 통찰력? 네.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오. 그리고 얘가 너 인티비지? 네. 내가 인프제잖아. 네. 인프제는 인팁을 되게 좋아한대. 오. 그거 신기해. 진짜. 그래서. 네. 그리고 얘가 신기한 게 TV 보면서 그 어떤 연예인 분이 인팁이셨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인팁인 걸 모르고 아 저분 성격 저런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아 했는데 검색해보니 인팁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같은 부류의 좀 맞아 이게 그런가 봐요. 어떤 분이 만물 MBTI 설이래. 근데 MBTI 진짜 재밌어요. 궁예 고원 웃기다. 아, 오늘도 과몰입. 오늘도 과몰입. 아 근데 진짜 진짜 재밌어요. MBTI는 뭔가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렇게 뭐 엄청 막 믿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저희도 그건 아닌데 이게 재밌으니까 그냥 한 번씩 해보고 맞아 맞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사연의 그건 뭐예요? 사연이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아 사연 고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고민 여러분들 약간 해답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고민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오늘 막 아, 약간 다이어리 쓰지 말고 오늘 감사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일기 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솔직히 뭐 특별한 거 안 했잖아요. 네. 저희 근데 그냥 뭐 그 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이가 오른쪽에도 담이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왼쪽에 담이 걸렸는지 지금 이건 슬프지만 오른쪽에는 그치? 안 걸렸어요. 맞아. 오른쪽도 걸렸다면 우리는 네, 저는 지금 정면만 보고 그 팬미 언니와 함께 했겠지. 네. 지금 이렇게 그러네. 감사일기 세 가지씩 아니야 개수 안정하기 그냥 그래 개수 정하면 거. 또 그게 맞아 또 감사일기 아, 한 가지가 안 돌아 이러면서 그래 감사일기 그냥 한번 취미식으로 취미식으로 적어보기. 좋습니다. 좀 소리 들리죠 이거 좀 취미식으로 적기 별표 돼지꼬리 밑줄 돼지꼬리 빵야 이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고 싶은데 파이팅 빵냐? 안 봤어요? 빵야가 있어? 빵야
꼬리인가? 뭐였지? 돼지 꼬리 어떻게 보면 돼지 꼬리까지 나. 그러면은 예. 감사 일기가 이제 고원 DJ가 네. 준 네. 해답이고 네 오빛들 고원 누나 영상만 보면 너무 귀여워서 심쿵한다. 고원 누나 너무 귀여워. 그럼 저보고 고원 누나 영상을 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 제가 해답에 대해 해답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너무 명쾌하세요. 어떤 분이 내 고막에 낙서하는 느낌이래. 어. 영어 일기를 위해 연습하기 위해 쓰세요. 그게 연습이요? 좀 연습이라고 하셨어요? 연습? 이거는 또, 조금. 또 이제 강박을 심어주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는 조금 약간 풀어놓고 일단 할 그쵸? 거예요. 글 쓰는 거 대신 그림 하나 그리는 건 어때요? 오 그림 괜찮다.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은 그림 괜찮은 좋아요. 것 같아. 사진 찍고 뒤에 글 쓰는 건 어때요? 아, 그럼 그 사진을 인화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이 핸드폰 속에서 이렇게 아 그 펜 같은 걸로? 네. 그 어플이 또 있나? 그냥 기본에서도 그 마크 그럼 예쁘게 안 적어지잖아요. 언니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날 잡고 예쁘게 하고. 와 이거 괜찮아. 독후감 쓰는 거 어때요? 독후감 좋다. 독후감 어, 저 이거 좋은 것 같아. 자기 전에 그날의 노래 픽해서 듣기. 오. 이런 거 좋아요. 자기 전에? 네. 그날의 노래 픽해서 듣기. 괜찮네요. 마지막에 이제 잘 준비를 하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순간이 생각이 난대요. 와.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요? 오. 좋아요.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언니, 달로그 편집 어플로 해. 아~, 그래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아, 그럼 달로그도 만들고 또 일석이조. 진짜. 또 괜찮겠는데? 신난다. 고원의 초상을 그리다. 오, 제 얼굴을요? 아, 그거. 고원이가 아이패드를 네. 되게 활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약간 뭔가 자기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멋진 언니들처럼 좀 되게 그런 되게 멋진 선배님들이 너무 그런 많으세요. 그런 뭐라지? 얼리어답터 네. 이런 걸 하고 싶나 봐요. 자기 딴에는. 근데 맞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은. 이 펜슬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언니 다음에 제가 영화 보고 그림 그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래서 어스를 그때 한번 같이 봤었는데 어스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였는데 이 뭐 레슬링하는 그런 느낌의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계속 귀여운데? 귀엽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림 독후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재밌어요. 그런 거 하면 네. 지금 좀 민망해. 그래서 막 자기도 하고 싶대요. 그림을 계속. 네. 그럼 앞으로 계속 한번 그려보는 거 어때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한테 약간 고민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싶은데 제가 그리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언니가 그럼 약간 그 포스터를 따라서 이렇게 네. 그려봐라 이렇게 해줬거든요. 맞아 맞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기름 종이에 대고 그리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그런 필체가 생기듯이 그런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곡하소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곡하소가 한번 되어보겠어요. 꼬꼬무 같은 재밌는 교양 프로보기. 꼬꼬무라고 하셨어요 지금? 지금 꼬꼬무. 아 진짜 뭘 좀 아시네. 아 꼬꼬무 이거 그 저희 안 본 거 진짜 하나도 없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봐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저 어떻게 그게 다들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아 진짜 아니 이게 보면 이렇게 홀려서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TV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원이랑 그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 기회가 되면 저기에 방청객으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같이 어. 듣는 거. 아 진짜? 진짜? 와! 그러니까 너무 가보고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TV 방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심야 괴담회. 아 맞아요 언니. 이게 지금 같아. 하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 본방으로 보셨어요. 그래요? 네. 특별편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아 특별편을 본방으로 봤어요. 그럼. 그래요. 그거를 이제 MBC에서 오 지금 하고 있네. 하고 있네요. 그래. 오 저걸 이제 본방으로 한번 봤는데 그때가 고원이랑 계속 같이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애가 씻으러 가서 저 혼자 있었거든요. 새벽에. 와 근데 이게 프로가 무섭더라고요. 재현 배우님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또 그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무섭게 말씀을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제가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언니가 무슨 담요를 이렇게 막 가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죠. 아 그럴 거면 보지 마요 이랬는데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어떡어떡 이러면서 맞아, 엄청 호기심이.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고원이는 막 귀신 나올 때 애기! 애기! 진짜 얘도 외유내강의 정말 대명사. 아니 저도 겁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제 노래 사건. 그래요 노래. 저희가 거실에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TV도 다 보고 TV를 꺼놓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언니 어제 노랫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랬는데 언니가 들으려고 이제 저희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은 갑자기 또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리네? 이러고 뭐 또 딴 얘기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언니 지금 들리잖아요? 이랬는데 진짜 하나도 안 들렸어. 그래가지고 아 여진이가 지금 노래 들으면서 씻나 보다 하고 화장실 가는 쪽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진짜 그냥 불이 다 꺼져 있고. 맞아. 그래서 저 혼자 그때 좀 소름 돋았어. 그래서 얘가 열기 전에 제발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여진아 제발 이랬는데 싸한 공기만. 진짜 근데 애가 얘도 나름 그때 무서웠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무섭다. 여진이가 없으니까 또 이제 저쪽 방에 가가지고 막 굳이 막 애들 방 열어가지고 아 진솔 언니가 노래 듣고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게 했지만 겁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했죠. 그거예요. 이게 이런 심야 괴담에는 아 이게 언제쯤 나오겠다 무섭지만 그래서 항상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상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무서운 거.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진짜. 저희 항상 예. 아 얘기하세요. TV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본단 말이죠. 아 어마무시하게 보죠. 그냥. 진짜 무서운 얘기했으니까 지금 좀 재밌는 얘기해드릴게요. 예. 아, 여러분 혹시 매드 몬스터라고 아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도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한 영상을 보면은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얘가. 아 맞아. 아시죠?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막. 그게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용자를 위한 동영상 이러면서 매드 몬스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뭐였지? 하고 거기랑 눌렀는데 세상에나 너무 재밌어서 그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온대요. 네, 아니 그 컨셉이 매드몬스터라는 그룹 약간 그룹이신데 네, 그룹이시죠. 아이돌 네, 그룹. 아이돌 그룹이셔서 네. 무슨 약간 팬사인회처럼 이런 맞아요. 느낌도 내시고 막 댓글 읽기도 하시고 브이앱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약간 옛날에 그 연애 시뮬레이션 CD 게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을 내셔서 제가 그 가수님들이 계속 저한테 대화를 거시거든요. 너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어. 들어봐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4월에 노래가 공개된다 해서 네. 어 저희 포켓몬스터구나 이러면서 네르돌프 불러주세요. 네르돌프 불러드릴까요? 이 어둠에 빨간 코로 비춰줄래.
그 나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코코 렛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근데 아직 완곡이 공개가 안 됐죠.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빨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코코. 아니, 아시는 분은 또 아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유튜브 좀 많이 보시는 분이시네. 제이호인가? 제이호. 어떻게 그 다 아시지? 맞아요. 그게 또 팬클럽 이름이 포켓몬스터더라고요. 맞아. 포켓몬스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진짜 이거는 그냥 정말 많이 많이 들으시는 그 노래 뭐지? 별 보러 가자를 이제 또 최준 선배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아, 맞아. 네,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그냥 장난식으로 계속 막 따라 부르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차에서 고은이가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하품을 하는데 애가 아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가 뭐야? 네 아니, 노래 부른 거야? 이랬는데 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품을 멜로디가 그냥 그 자체였어요. 뭔지 알죠? 그 뒤에 애드립. 맞아요. 그 약간 피글렛 소리.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웃겨. 올해도 수박풍년님께서 아니 왜 타니 오빠는 몰라요 라고 했는데 타니 오빠 알죠? 알죠. 고원이 최애가 타니 오빠예요. 제가요? 네. 저희 최애 겹쳤었잖아요. 아, 저희 최애 둘 다 제이호예요. 죄송하지만 네 왜냐면 그 부분께 먼저 입덕을 시작해서 보다가 네. 포켓몬스터가 된 거기 때문에 진짜 너무 웃겼다 진짜. 아, 탄 오빠 악기가 많네요. 와, 대박이다. 널덜 최권. 최권 뭐? 다들 어, 많이 보시네. 나는 어젯밤에 꿈에서 누나인 너를 만났어요. 언니 진짜 예뻐요. 오. 누나인 너를 만났는데 언니 진짜 예뻐요. 오. 과연 어떤 성별을 가지신 분일까요? 그러게요. 아니 꿈에서 봤으면 예쁘다. 고원 메인 보컬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이달소에 없으면 안 되는 감성 메인 보컬 진짜. 펜트하우스 안 봐요.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안 봐요. 펜트하우스 제가 시즌 1이면 조금 볼 수도 있는데 2까지 가버려서 아 너무 많아져서 네. 약간 너무 늦게 입덕한 느낌? 볼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는 마우스를 굉장히 열심히 네. 보고 있죠. 마우스 최근 화가 몇 화죠? 9화? 8화? 8화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와 네.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보라고 했는데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8화가 어떻게 끝났죠? 아니 스포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요? 네 이분들 만약 안 보셨으면 오비테 해요! 스포해요? 해요! 왜냐면 제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신 거네? 안 보신 거면 이거는 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러면 마지막 거 어떻게 끝났더라? 마지막에 아, 그 이승기 선배님이 네. 한서준 선배님한테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이렇게 아, 머리를 기숨어서 아, 내 머리에 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아, 아 근데 이게 과연 자 들어봐요. 네. 천재의 머리에 네. 사이코패스의 뇌를 넣은 건지 아니면 이승기 선배님이 원래 사이코패스인데 네. 천재인 성묘한의 뇌를 넣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묘한 선배님이 그냥 천재. 천재. 네. 그리고 이승기 선배님이 원래 사이코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지금이 약간 원래 멍청했는데 좀 똑똑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주변 인물들이. 그쵸. 그게 천재인 성묘한 선배님의 뇌를 네. 이식해서. 네. Maybe. Maybe. 저도 약간 그 성묘한 선배님이 죽었을 때 네.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아. 근데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어요. 아. 왜 울었을까? 그래서 저도 고원이랑 같은 생각.
천재인 그 사람이 어떤 뭐 살인을 하게 되면서 사이코패스는 아닌 거죠. 근데 일단 천재 뇌예요. 그 뇌가 이제 사이코패스인 이승기 선배님의 그 머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건을 현장을 분석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와, 둘 다 사이코패스인데 이러고 계시네. 둘 다 사이코패스인데 뇌를 이식한 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이제 최강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가? 그치만 정발음은 툭하면 울었는 걸 연기예요. 이승기 선배님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 알아요? 이승기 선배님 약간 중간에 조금 이렇게 재밌는 그런 연기 찍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오봉이랑 얘기하고 이럴 때 그때 가끔씩 톤이 너무 좋으신 그런 톤 나오는 거 알아요? 약간 MC 같은 그런 톤. 뭐 오봉이 괜찮아? 정말 그 MC에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느낌? 그래서 저 혼자 약간 재밌군 이러면서 진짜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원씨 마우스의 한 장면을 연기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마우스의 한 장면이요? 네, 한 연기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최애 캐릭터를 한번. 저는 성유한님 파였어요. 저도 성유한님 파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죽으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살아 돌아오셔도 모른 척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근데 사실 제 아픈 손가락은 고무치 형사님이에요. 아, 고무치 형사님 울 때 진짜 오화 진짜 대박이에요. 오화가 오화 진짜 고무치의 마우스였거든요. 진짜 그냥 제목을 고무치 이렇게 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 만큼 손색이 없어요. 그냥 대박이었어요. 거의 고무치 원맨쇼다. 진짜 그냥 혼자서 네. 그냥 그 한 회를 통째로 혼자서 네.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네. 끝까지 갔다가 막 또 끔찍하게 막 형까지 막 아 진짜 형 그 신부님 그 일이 진짜 너무 네.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녀님 죽으시고 고무치 선배님이 제 원픽입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누구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은 잠시 이렇게 다시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네, 캐릭터들을. 알겠습니다. 스포의 향이었나? 아니 저희가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 안 본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실망인데?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마우스거든요, 진짜. 맞아요. 빨리 탑승하세요. 맞아요. 자 이제 오빛들 반응 한번 볼까요? 아역의 눈빛이 진정한 사이코패스 같았대요. 네, 서우 애기. 아, 근데 서우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하이바이 마마? 아, 근데 그 애기 본명이 약간 서진 약간 이런 이름이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요, 저희가 하이바이 마마도 또 봤었는데 그때 그 아역 배우 그 분이 나오셨는데 여기서도 그 노란색 유치원 보고 서우진. 있고. 맞다, 서우진님. 맞아요. 그리고 필구 선배님. 김강훈 선배님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근데 또 그 전에 그 드라마의 역할들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계속 맞아요. 막 필구야! 서우야! 막 이래요. 맞아요. 저희 약간 다 드라마 그 이름들 다 섞여서 부르고 있어요. 진짜. 맨날 그 박재현 선생님도 백유리. 백유리? 백유리. 인간 수업? 맞아, 인간 네. 수업에서.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정발음은 절대 입에 안 붙고 무조건 이승기 선배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들 꼭 보세요. 네. 아니 어디까지 선배님이냐 그러는데 연기 선배님이세요. 아 연기 선배님. 그리고 일단은 다 선배님이시죠. 그죠. 예. 과몰입하세요. 그런가? 진짜 재밌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어요. 이거 저희 언니가 지금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조금 수술하는 그런 게 나온대요.
아, 그래서 맞아. 제가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안 봤었어요. 셰익스피어 선배님 밑으론 다 선배님이지. 맞아. 그렇네. 이달수 아기들 따라하다가 할미 다리 찢어져. 드라마 교수들. 아! 안재욱 선배님이다. 아! 한서준 선배님이 아니고 안재욱 선배님이다. 아. 와. 아, 그리고 팬분들이 또 보니까 지금. 네. 이브가 어떻게 마우스를 보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고원이랑 혜주랑 평소에 얘네가 워낙 이런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많이 봐서 네. 저도 이제 옆에서 조금씩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고통스럽긴 해요. 막 강아지가 갑자기 죽거나 할머니도 막 죽고 막 이럴 때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봐줘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옛날에 언니가 항상 막 언니랑 뭔가를 밥을 먹으면서는 이런 장르를 아예 못 봤어요. 맞아. 진짜 놀았어요. 그냥 예능 이런 거 막 보고 이랬는데 맞아.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스위트홈 효과. 근데 스위트홈은 못 봐. 아... 이건 진짜 못 보겠어. 스위트홈은 조금 약간 괴물 같이 막 나와가지고 아 강아지는 건들면 안 되지. 그죠, 강아지는 안 되죠. 진짜 강아지는 뭔 잘못을 했다고. 진짜 빈센조 이거 혜주가 보던데. 그래요? 빈센조 저도 이거 옆에서 1화인가 조금 봤던 것 같은데. 맞아.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빈센조랑 조알람. 조알람. 이거 멤버들 보더라고. 괴물, 괴물. 제가 에? 괴물. 괴물? 괴물 지금 2화까지만 보고 갑자기 마우스에 좀 과몰입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 봐야 되고 지금. 괴물이 어떤 장르인데요? 괴물도 약간 좀 좀 그런 수사하는 장르물. 근데 이게 언니는 더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왜냐면 첫화 막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막 신체 부위가 좀 잘라 잘려져 나오는구나. 네. 아이고. 그러면 좀 이런 장면 또 못 봐요. 더 포킵시 테이프스. 미국에서도 개봉 금지 당한 영화. 이러면 진짜 잔인할 것 같은데. 저는 못 봐요 그러면. 저 너무 징그러운 건 싫어요. 강아지 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고양이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개냥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네. 애교 있는 강아지. 얼마 전에 이제 친구 강아지 와이랑 키키가 있어요. 네. 아 강아지 고양이가 와이키키. 네 와이키키. 근데 우와. 와이는 엄청 네. 차가워요. 도도냥. 도도냥이에요. 근데 키키는 무려 애가 7kg였나 거의? 와 뚱냥이에다가 개냥이에요. 계속 꾹꾹이 하고 귀여워. 계속 쓰다듬어 달라 하고 이런데 저는 키키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냥이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 개냥이보다는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 확실하게 깨달았어 와이키키를 보고. 시츄 대 말티즈. 하나 둘 셋 시츄. 근데 사실 종 막 종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뽀미를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뽀미랑 그냥 좀 이목구비가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이러면 좀 끌리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맞아. 약간 비슷한 덩치다 이런 느낌. 그러면은 더 귀여워 보이고. 맞아. 일단 근데 나는 좀 더 뭔가 망가진 그런 애들이 좋아. 약간 이렇게 코 꼬질게. 언니 요즘 하는 게임 있어요?
게임. 게임 합니까? 그냥 뭐 간간이 쿠키런 정도? 쿠키런 근데 진짜 예전만큼 안 한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뭐가 점점 추가돼가지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쿠키런님께서 또 쿠키런 네. 선배님께서도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쿠키런 선배님. 근데 이 말 들으면 또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섭섭한 게 아니라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좀 의지가 떨어져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 그래요. 제가 의지 파괴학이라서. 그러면 쿠키런 선배님. 그리고 쿠키런 선배님 재밌어요. 네, 저도 한번 네. 다음에 한번 마음먹고 해볼게요. 오. 네. 아 근데 언니는 진짜 워낙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게임을 하다가 네. 하, 내가 게임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하게 돼요. 삭제 바로 해버려, 약간. 아 저도 약간 그런 게임들 있어요. 뭔가 계속 터치해서 뭐를 뭐라 해야 되지? 좀 기다려서 약간 농장 꾸미기 만약 이런 거예요. 그럼 시간 뭐 30초 동안 기다려서 이게 완성되고 몇 종 돼서 이거 코인 얻고 이런 맞아, 거를 맞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거는 금방 질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려운 게임을 하면 좀 낫나? 아니 사람들이 저는 허브마 쿠키 선배님이 제일 좋아요. 저 다 선배님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나요? 애니메이션. 아 아침에 체리가 진격의 거인을 보더라고요. 우와. 해주가 소파에 누워 있고 진격의 거인이 틀어져 있는데. 해주야 네 이거 봐? 이랬는데 뭐가? 이래서 네 이거 지금 보냐고. 네 취향 네. 바뀌었어? 이랬는데 아니? 체리 같은 거야. 이러더라고. 기네. 체리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오. 그냥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약간 영화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모든 거 그냥 모든 장르를 다 보는 것 같아. 맞아. 에르미는 진짜. 메이플 하실 민초머리 구원님께서. 오, 메이플 하고 싶죠. 하지만 노 컴퓨터. 제 노트북으로 해요. 언니 노트북으로 메이플 하라고요? 아 그럼 안 돼도 게임하는 거는 또 좀 그러니까. 핀과 제이크, 핀과 제이크는 Take the dog and fin the human go to the never end adventure time. 이것도 알아요? 오 대박이죠? 제가 하도 봐가지고 저희 언니도 제가 Take the dog 하면 언니가 fin the human 같이 불러줘요. 갑자기 뭐해 부르나?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 한창 페이스북 유행할 때 페이스북에 이제 그 만화를 시리즈별로 올려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유하기인가? 해서 나만 보기 해놓고 저는 맨날 봤어요. 몰래 그거 보고 있었죠. 아 영어 오프닝. 오 하수영. 하수영 웃기네. 진짜 재밌었는데 레몬백장 내 최애? 와 레몬백장. 레몬백장이 최애실 수가 있구나. 전 제일 싫어해요. 레몬백장은 품지 못했어요. 그 애기 인형을 두고 형제랑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No, that's mine! 막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몰라요? 네. 되게 저를 약간 안 이꼽게 보시는 것 같은. 깜깜해봐요. 그 형제랑 막 싸우다가 그 인형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아, 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막 이렇게 생긴 인형을 갖고 막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반 찢어져. 아! 진짜 징그러워. 그래서 저는 레몬백작 안 좋아하고 울룩불룩 공주 좋아해요. 저는 그 편 되게 좋아해요. 막
무슨 갑자기 막 엘리자베스 3세 어쩌고 막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아 맞다 찰스 프린스 막 이런 이름 얘기하다 갑자기 야 김길환 야 김길환 이름 맞나? 와 맞는 것 같은데? 김길환 맞는 것 같아 그 편을 좋아해요 저 진짜 이 얘기 얘랑 살면서 한 3년 그 얘가 또 말하면서 TV를 틀어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 이 편이 재밌어 왜냐면 갑자기 한국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확 친숙해져가지고 맞아 좋더라고요 울룩불룩 크리에이티브 재밌다 언니 필기해 세대요 망치로 필기해래 그런가 너무 가까이서 했나? 죄송해요 위베어 베어스 위베어 베어스 저 옛날에 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캐릭터 얼굴들만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 봤는데 네. 생각보다 목소리가 더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봤었는데 그 위베어 베어스에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 캐릭터 아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그 곰들이 있는데 네. 딱 무대 생기면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제가 노래하는데 아 진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아 진짜 저희도 그런 거 그렇게 진짜 정말 좋겠다 이 달주파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핑과 혹시... 제이크나 위베어 베어스의 이달의 소녀가 한번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진짜 재밌더라고 좀. 아니 저희 오늘 뭔가 굉장히 사실 네. 어제부터 아니 한 이 지지난주부터 와 뭘 해야 되지 이날 우리 그쵸 언니 여기가 지금 거의 깜지처럼 아, 그리고 이 달주파가 저희가 얘기해서 잡아진 조합 맞아요 이 조합이라서 오늘 아주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쏟아야 되는데 쏟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까먹은 게 있죠 바로 오늘 K-POP 박사님을 모시고 하는 달주파인 만큼 저희가 자주 듣는 K-POP 플레이리스트들을 한번 추천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보고 이제 K-POP 노래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많이 듣는 관계로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해드릴게요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선배님이 계시죠? 그죠 자 그분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좋아요 자 바로 B1A4 선배님 모시고 얘기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B1A4 선배님의 띵곡 무엇이 있느냐 너무 많죠 저는 그럼 바로 이 곡을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바로 못된 것만 배워서 못된 것만 배워서 아 그쵸 못된 것만 배워서가 왜 명곡이냐 여기에는 네. 킬링 파트들이 많습니다 아 그죠 첫 번째로 제가 꼽는 킬링 파트 네 Like Jasmine 아 Like Jasmine Like Jasmine이 바로 포인트다 와. 이것 때문에 듣는다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네 이제 마지막 브릿지쯤에 네. 자 이제 그만 울자 아 브릿지 네 분위기 전환 네 분위기 전환 이렇게 싹 되면서 그렇죠 자 이제 그만 울자 이 부분 그리고 저는 그기도 좋아요 이 브릿지 파트 끝난 다음에 네 예 이 파트가 킬링이에요. 아, 킬링이죠. 예, 하고 산들 선배님의 아 이게 끝났어요, 그냥. 진짜. 이거 들으면 다음 곡 들어도 돼요. 여기까지만 진짜. 들어도. 진짜. 그러면은 와, 이 노래를 진짜 파악해서 들었다. 네. 이 세 가지만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비어네이퍼 선배님 한 곡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선배님? 아, 그래요, 좋죠. 네. 진짜 어려운데. 한 곡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죠. 저는 그러면은 네 롤리 할게요 그 곡을 하시겠다고요? 네 와 이거는 상의가 없었는데요 롤리 이거 저희만 듣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네
이건 진짜 네 저희 항상 춤까지 추잖아요. 춤 출까요? 5, 6, 7, 8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몸 웨이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고 또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그 안무가 네. 일단 이건 무대로 보셔야 되는 거 네. 그 이렇게 손수건 같이 아련함을 좀 더하는 그죠. 그런 소재 소품이 포인트다. 맞아. 이거는 무대로 확인하세요. 네. 이거는 사실 무대를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보는 음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보는 음악이다. 보는 롤링이다. 와. 아, 롤링이 아니고. 아니 지금 댓글에 롤링 올라. 로넬링입니다. 교수님 수업 진도가 빨라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 일단 그쵸? 짚고 가는 건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음 선배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선배님. 다음 선배님은 누구로 가실까요? 저는 감히 이분들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아, 왠지 제가 생각하는 그 벅찬 분들? 혹시 이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 이 로고 하나 그렸는데. 로고 하나 약간 메비우스랑 비슷하게 하죠? 그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인피니트 선배님! 네, 지금 2교시예요. 집중해주세요. 2교시 왔습니다. 자, 2교시는 인피니트 선배님이에요. 와. 아, 근데 사실 인피니트 선배님은 네. 정말 비어네이퍼 선배님들 못지않게 뽑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근데 고원 씨와 아마 이거는 교집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교집합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Nothing so far. 이거 미쳤어요. 와. 이건 아직도 들어요. Nothing's over. 이건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요. 네. 뮤직비디오를 봐야 합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그, 큰 노래다. 네. 휴지벽. 휴지벽. 휴지벽의 등장. 휴지벽의 등장. 뮤비의 휴지벽의 등장이라. 루시퍼의 등장도 아니고 휴지벽의 등장이라. 이거 되게 센세이션이죠. 팬매님 아시죠? 아신다고 합니다. 끄덕끄덕 하시죠. 이 시대의 모든 분들이 아실만한 곡인데요.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뮤비와 함께 그 아 팬메이저님께서 인피니트 하면 하얀 고백 요거는 아. 2-2에서 계속할게요. 진짜. 하얀 고백 놔두고 하얀 고백. 자, Nothing's Over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안무도 이 사비 부분에 Nothing's over, nothing's over 이 안무도 포인트지만 보이시죠 지금? 네. 하지만 그죠? 저는 랩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딘지 아세요? I think about you all day long 잠시뿐이 어디 속에서조차 날 찾아 헤매요. 어디 쪽에? 보컬이 아 아무래도 선생님이 메인 보컬이셔가지고 네. 네. 좀 보컬에 좀 아 이건 약간 안 맞네 견해가. 안 맞아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기 때문에 랩 파트도 포인트다. 오케이.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선생님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 그때 그 감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에. 혹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헤어질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아직은 끝난 게 아. 이거 어디요? 네. 이 애드립과 함께 몰아치는 네. 그 부분. 아 그거다. 브릿지 부분.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얀 고백 이거를 이제 팬매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무려 네?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네. 아 그럼 굉장히 최근까지 그리고 많이 저가 듣네요. 정말 정말 가끔씩 샤워할 때 노래 틀고 가는데 네. 그때마다 늘 껴있습니다. 몇 번째로 껴있나요 혹시? 진짜 약간 7개 노래 안에 항상 탑7에 들어있어요. 야 그 정도면 진짜 찐인데 지금 팬매 언니께서 응. 겨울에 눈 오는 날에 들으면 진짜 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와 진짜 그 뮤직비디오만 보셔도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사실 이 노래도 뮤직비디오를 봐야 돼요. 진짜 이것도 보는 음악이다.
진짜 이건 그리고 진짜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죠. 여기가 포인트지 않을까요? 아직 차례 있지. 아직 차례 있지. 뒤에 점점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점점까지 살려주기. 살려주기. 이게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래만 한번 추천하고 인피니트 선배님 이교신 아, 끝냅시다. 그래요.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사실 이 K-POP 수업을 개최하게 만든 노래죠. 그죠. 무엇입니까? 60초! 아. 60초 아세요? 근데 이거는 성규 선배님의 솔로곡입니다. 맞아요. 저희 맨날 그렇게 부르던 60초는 근데 사실 포인트가 하나요. 어딘지 아세요? 내 양날의 기억 여기에요. 와, 저 이거 들으려고 진짜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그 뒤에는 끝났어요. 그냥. 네, 진짜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2교시 끝냅니다. 3교시 빠르게 가볼게요. 아, 3교시. 3교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한번 여기로 가보면 어떨까? 거기가 어디신데요? 아, 혹시 알파벳 에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혹시 대문자인가요? 네. 네 글자죠? 네. 같은 알파벳 두 개가 반복되나요? 네. YY, BYY와 뭔가 비슷한가요? 네.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빅스 선배님! 우와. 자, 빅스 선배님. 제가 지난번 네네. 다이저파라면서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추천드렸어요. 아,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복습을 아니 좀 하셨겠다 네. 싶어서 네네. 선배님 하면 또 이거 가야 돼. 아, 이거 설마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을지 모르겠는데 좀 띄어쓰기가 돼 있나요? 노래 제목이? 와, 점이 중간에 뭔가 있겠고. 점이 있는 네. 그 형태인데? 뭔가 상대방을 약간 칭찬해주는 그런 오! 한번 외쳐볼까요? 대단하다 너! 아! 아, 이 노래는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아 이것도 제 탑 7 곡이에요. 이거는 제 탑 5 곡이에요. 와, 제가 이겼네요. 그러면은 한번 네. 포인트 설명. 저는 일단은 임프제의 자랑. 와, 임프제의 꽃. 김이나 선생님께서 와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굉장한 그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뭐로 얘기해볼까요? 저는 네. 그 부분 약간 거죠? 기계음이 섞인 듯한 우와 우예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네. 아, 지금 와. 혹시 팬미 언니 빅스 선배님 팬이셨나요? 아니었어요? 와, 근데 이 노래를 아신다고요? 와 이거 한번 와, 저 노래 어떤 노래를 적어주셨냐면요. Say You Say Me입니다. 아, 저도 K-POP 좋아해요. 사실 이 두 곡 말고도 저희가 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네. 고원 씨가 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둘이 같이 좋아하는 거요? 네. 아, 저 어떤 거를 너무 숨어하는데 아, 설마 이거 모르세요? 이거요? 아, 이거 너무 아, 근데 사실 이거 너무 핫해서 조금 내기가 그래서 저는 이거로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 일단 이거는 이름은 다 얘기하고 갑시다. 그냥 다 얘기할까요? 네, 그냥 다 자, 세 글자? 도원경. 두 글자도 있죠. 사슬. 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 뭐죠? 저주인형. 전 그걸 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말해버렸나요? 아, 너무 많이 추천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아찔아찔
Fantastic. 이것도 한번 가야 되는데. 원하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걸 받을 수 있잖아. 와, 춤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이야 멋집니다. 자 이번엔 너무 남자 아이돌 그룹만 했죠. 그쵸? 조금 서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4교시는요? 걸그룹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의 진정한 선배님들. 진정한 선배님들. 혹시 이분들 말씀하시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분들 말씀하시나요? 아 갑시다. 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곡이 곧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 곡 추천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명곡이 많아서. 너무 많죠 이 선배님들. 또 4교시는 걸그룹 최초 선배님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그죠? 다들 많으세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 다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이 곡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 뭘로 시작을 해야 하지? 너무 많아요 선배님.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 너무 유명한가요? 이거 말고 저가 네. 원하는 스타일은 약간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네. 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취향 믹스로 보겠어요? 이거 한번 말할까요? 네. 이 혹시 아 이거 가요? 이거 한번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디스 타임. 아니 우리 선배님 이름을 얘기하는 아, 저희끼리만 공개하고 있었던 자. 건가요? 걸그룹 선배님은요 바로 원더걸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곡 바로 디스 타임인데요. 그쵸. 사실 이 노래는 도입부가 다 했어요. 난 다시 사랑 따윈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다짐했었던 적 있었죠. 아, 두 번째도 또 포인트네요. 스쳐진 난 이별의 기억 다시 또 부서졌던 믿음 아픔과 위로 속에 난 그들을 지웠죠. 아 이거 다 부를 것 같아요. 아 이건 너무 다 명곡인데. 아 이건 진짜 포인트를 사실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이거는 그냥 다 들으세요. 그냥 이거는 완곡을 들으세요. 진짜 그냥 한 곡 무한 반복 이렇게. 네 이 노래는 거예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래 아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네 곁에. 이 노래 아세요? 제목이 뭐죠? 미안한 마음으로. 야, 이름이 곧 제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허. 이 노래도 네, 원더걸스 추천? 선배님들의 네. 발라드 최고예요. 아, 진짜 발라드도 잘하시고 댄스곡도 잘하시고. 그리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나를 좋아하면 어서 말을 걸어.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이 바보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네, 아직도 듣죠 이거는. 그죠 너무 좋아요. 전주가 포인트예요 이거는. 빰빠밤빠밤빠밤 빰빠밤빠밤빠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노래 너무 아 근데 이건 진짜 좋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록곡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명곡이에요. 에 그러면은 진짜 그려줘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고 그려줘 아하 소리도 좋고 Sorry 다 좋아해서 네 4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4교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 너무 이거는, 많아서 네. 우리 5교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5교시는 저는 그분들을 추천해도 될까요? 누구? 어떤 분이시죠? 네 글자입니다. 아 네 글자고요. 네. 똑같은 알파벳 반복됩니다 두 번. 설마 한글로는 두 글자? 당연하죠. 한글로 두 글자, 영어도 두 글자. 와 대박이다. 한번 불러볼까요? 음식 이름이랑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야 돼요. 오. 오! 첫 번째 정답자 나왔습니다.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선생님. 카라 선배님! 우! 카라
한나 선배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영어가 네 글자였어요. 다들 한글 네 글자로 착각하셨네. 5교시는 카라 선배님인데요. 첫 번째 곡 혹시 제가 감히 한번 추천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확신하세요? 확신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If you 솔직하게 당당하게 아찔하게 등거리게 이 노래예요. 맞아, 언니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요? 맨날 이 얘기, 맨날 마음에 들면. 왜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냐면요. 네. 옛날에 야후 꾸러기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야후 꾸러기에 미니홈피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미니홈피의 BGM이 바로 마음에 들면이었습니다. 아, 이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아, 그만큼 진심이었던 마음에 곡이다. 마음에 들었다, 진짜. 네. 제목을 참 잘 적었다. 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 찾아놓으셨네요? 네. 그냥 이렇게 내밀어주신데. 두 번째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락큐. 락큐. 저는 락큐보다 락큐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저도 락큐는 별로 안 좋아해요. 락큐는 안 좋아해요. 일식집 가면 락큐 틀어주세요. 저 돈부리 한 입에 락큐 한 귀 들어야 돼요. 한 귀 드릴게요. 아,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잘 마시네요. 하이파이브! 아, 이 노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왜 뽑으셨나요? 예, 굉장히 이렇게 신이 네. 나요. 신이 나요? 네. 당연한 소리죠. 그죠? 너무 신나는 노래니까. 아니, 발라드는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나고 네. 또 이게 안무 이렇게 또 학교 박스, 학교 박스, 학교 박스 쉐키 쉐키. 네, 벅차죠. 네, 제가 벅차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좋죠. 이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무대 의상들도 정말 이 시대상이 잘 반영된 진짜 그런 느낌이고 좀 뭐랄까 고언니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정석 같은 느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저는 카라 선배님들 항상 보면은 네. 뭔가 그 포인트가 딱딱 있고 네. 뭔가 막 소품이 있거나 네. 그 의상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다. 진짜 그 프리티걸 할 때도 어떻게 그 솜 약간 폼이 이런 거를 다 할 생각을 사실 얼굴이 하시냐고요. 다 했어요 그냥. 근데 그건 맞죠. 귤이 여신. 귤리 여신. 완벽한 완벽한 네 글자였나. 진짜 네. 이걸로 말 다 했죠. 그리고 제가 혹시 이 노래 추천해도 될까요? 네, 어떤가요, 과연? 사실 이 노래를 할까 하다가 네. 아, 이 노래를 아 어떤 걸까요? 두 개 중에 한 곡만 제 취향은 솔직히 이거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로 스텝! 와, 이 노래는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네 저희 친언니랑 네. 석촌호수 근처를 걸을 때였어요. 네 어떤 약간 아파트 분양하는 네. 그런 차가 지나가면서 네. 이 노래를 엄청 크게 들려주셨는데 와. 언니랑 저랑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걸었는데 둘 다 꿈지락대면서 춤을 췄던 길에서 춤을 췄던 그 노래예요. 아, 이거 하려면 스탠딩 마이크 이렇게 하고 뒤로 돼서. 넘어가주는 거 같은데 나 그쵸? 그거 하고 내 인생에 섣불리게 라우다 빰빠밤빠밤빰빠 이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가네 너무 그렇게. 아,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샤워할 때 탑3 곡입니다. 이 노래 틀면은 그날을 샤워 잘했다. 아 잘했다. 상쾌하다. 만족했다. 만족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렇죠. 유프님께서 지금 스텝비럽 탭비럽 이렇게 했는데 스텝 완벽한 탭비럽 와 발음 완벽해요. 대박이네. A 플러스 드릴게요. 어 너무 좋아요. 다들 그래도 뭘 좀 아시네. 네. 어떻게 다음 교시 마지막 교시 한번 가봐요 선생님. 마지막 교시 가요? 마지막 교시 하고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아. 제 추천곡도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네. 네. 추천곡도 또 얘기해야 되군요. 네. 그럼 한 마지막 교시 해볼게요. 6교시. 6교시. 6교시 이제 딱 점심 먹고 딱 졸릴 때도 이제 그냥
진짜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저 선생님 이분들 혹시 해도 될까요? 와 근데 제 마음을 읽고 와도 될까요? 네. 오늘 카라 선배님들 데뷔 14주년 14주년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선배님들의 노래가 진짜 곧 내 인생의 발자취다. 그쵸. 응. 제가 이렇게 20몇 년 동안 살았지만 제 인생의 반 넘게 네. 스며들어서 내 인생은 카라다. 카라 선배님이다. 저 셔츠도 카라 입는 것만 셔츠는 카라. 카라가 있죠. 그쵸. 셔츠. 그래서 맞아요. 저희 셔츠는 무조건 카라 입는 그쵸. 거 있고 카라 살려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거 좀 무너지면은 네. 귀가 안 살아요. 네. 귀 좀 한껏 살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두 스텝 하거든요. 쳐야 되니까요. 이렇게. 진짜. 이게 저는 짜장 카레. 무조건 카레입니다, 저는. 카레 선배님. 이 발음이 비슷해서? 비슷해서. 고작 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 마음을 설레게 먹어. 하니까. 아, 응. 너무 멋있다. 카레집에서 라큐 들었다. 그거는 아. 그냥 완벽한 식사인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네. 저희가 왜 이달의 소년 줄 아세요? 카라 선배님이 숙녀와 멋대라고 하셨어요. 야! 저는 소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고원 씨랑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희는 숙녀가 못돼서. 못돼요. 그래서 이달에 소녀로 가주세요. 야, 이상한 건데. 이렇게 한 거여서. 이것도 세계관이죠. 그죠. 네. 그죠. 완벽합니다. 오늘 정말 14주년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6교시. 마지막 한 번. 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진짜 어렵다. 혹시 이분들 조금 괜찮으신가요? 아 너무 좋죠. 머리 뜯으시는 거 아니죠? 괜찮으시죠? 지금 너무 아 이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숫자가 적혀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힌트를 좀 드려야 돼요. 마음이 좀 급해서 네, 좀 급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분들 아, 이름에 숫자 대박인데? 있습니다. 숫자 이름 그 있어요. 자체가 그냥 숫자죠. 숫자 있고 숫자가 두 번 나오네요. 아니요, 한 번이네요. 통째로 하나인가요? 죄송해요, 저도 급했어요. 숫자로 하나고. 얼른 소개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마음 참 급해. 이번에 다시 남자 아이돌 선배님입니다. 나이뮤즈 선배님 아닙니다. 아! 나이뮤즈 선배님은 저희 두 번째 강의 때 1교시거든요. 앞서 나가지 말아주시겠어요? 어, 조금 근데... 예민합니다. 교재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니까 나이미지 선배님 할 거 너무 많아요, 선생님. 또... 제가 아... 두 번째 강의 때 준비해놨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왔고 아... 조금 침착해지고 네. 티켓부터 시작해서 말 아낄게요, 저 그냥 그래,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 할게요. 일단 오늘 6교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세븐틴 선배님입니다. 사실 세븐틴 선배님은요 유튜브에 네. 청량 케이팝 지금만 해도 어, 맞아요 나와요. 저희 고원이랑 제가 청량에 환장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무조건 청량하고 벅차야 네. 되고 벅차야 돼요. 아니면 진짜 아련하더라도 그 속안에 벅참 벅참 아련 벅참 아벅 이런 느낌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마치 거실 소파에 내가 누워있지만 심박수는 지금 140이에요. 맞아요. 방금 어딘가 숨가쁘게 이렇게 네. 달려온 것처럼 거실 부엌 한 100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항상 그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네. 곡이 한 곡이 끝나도 두 번째 곡에서 내 심박수 딱 240이 되게 되게 와 아. 한번 추천해드립시다. 이제 설명이 너무 길었다. 진짜 첫 번째 곡은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아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정말 약간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 이런 느낌의 아, 곡이에요. 이 노래 네. 고원 선생님께서 네. 매번 추천해주는 추천했죠.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뭐랄까 악기 소리까지 입으로 흉내내 주셨잖아요. 양장장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아, 말씀드려 볼까요? 제목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입니다. 와 어떻게 아셨지? 치즈냥 무앙님께서 와 어떻게 와. 아셨지? 지금 내 마음을 파악하셨네. 이거 진짜
뭐랄까요, 약간. 와, 치즈냥 무왕님. 와. 무왕님, 진짜. 진짜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마치 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된 건데, 약간 그 애니메이션 남자 주인공이 저 2D 세계에서 날 약간 현실로 찾아오고 있는 느낌? 그래서 나 지금 약간 맞아요. 벅차 막. 맞아, 지금 세계는 달라요. 다른 세계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 세계 변곡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거야. 그 변곡점 어딘가에서 약간 기타 소리를 타고 징징징징징징징 이거 그냥 아 들으면 아세요 이거. 이거는 그냥 진짜. 손을 이렇게 기도 손을 하고 계신 고 선생님 합장하고 있어요. 합장하고 있어요. 합장 이모티콘 아시죠? 그 지금 둘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진짜 들어본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혹시 제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합장을 흔드시고 계신데 너무 기대가 돼서 저는 근데 사실 세븐틴 선배님도 진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의 아, 저 이거 할래요. 이거 이거요? 네. 아, 이거 인정해요? 아시네. 네. 자, 저 지금 쓰고 있는 거. 저 이거 지금 눌렀어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이걸 눌렀어요. 바로 모자를 눌러 쓰고. 자, 맞추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아, 이거 좋다. 좋죠. 하지만 저희는 모자를 눌러 쓰고 파입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아련. 이거 아련. 이거는 진짜 괜히 이거 들으면 모자 쓰고 나갈 거 오늘? 진짜 나 괜히 어디 부딪혀야 되나? 괜히 이만큼 눌러 쓰고 네. 이렇게 코와 입만 보이게 이렇게 해서 요즘 코와 입도 가려야 돼요. 아 마스크 다 가려야 돼요. 그렇네. 마스크도 쓰고 네. 그냥 얼굴 자체를 약간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트렌치코트 입는 그 트렌치코트 느낌 입고. 그리고 가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이리저리 부딪혀 아파도 이게 있거든요. 아,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아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에어팟으로 와. 나만 듣고 있으니까 내가 부딪히는 이유를 몰라. 맞아요. 그리고 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네. 사람들은 그쵸. 너는 여기 없는 그래요. 이거는 정말 네. 슬픈 곡입니다. 슬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그 노래 있잖아요.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네. 이거랑 두 번째 모자를 눌러 쓰고 네. 이거 연결해서 듣잖아요. 와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들어갔어요. 진짜 제가 이미 2D에 있어요. 갔어요. 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해 그냥 되시지 않을까요? 진짜 이 정도는 네 진짜 완벽합니다. 와 지금 팬매니저님께서 정성으로 와. 이거 어떻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바로 마이마이라는 곡인데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봤어요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아, 또 이렇게 들켜버렸네. 근데 제가 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사실 에이핑크 선배님의 마이마이도 좋거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또 흥에 겨워서 춤을 네. 춘 지가 한 달 안팎인데 네. 마이마이도 굉장히 네. 이 제목이면 노래가 다 좋은가 봐요. 마이가 들어가는 노래는 다 좋다. 오! 혹시 저희 노래 중에 마이가 있을까요? 마이. 마이 멜로디? 아, 있다! 있다!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그렇네. 마이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마이. 마이 썬데이. 제목이 썬데이였군요. 마이 썬데이. 마이 멜로디도 있어요. 마이 멜로디도 있고요. 두 개나 네. 있어요. 맞아 이게 그거잖아요. 희진 현진이네 거 하나랑 하슬 언니랑 여진이네 거 하나. 이게 두 개가 있죠. 그 비스무리 노래지만 다른 비스무리. 네. 그럼 혹시 이사님은 마이가 들어가면 좋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역시 또 앞서 나가셨었네. 너무 앞서 나가셨다. 너무 달려가셨다. 진짜. 예. 오늘 이렇게 6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네. 벅찼어요. 그냥 벅찼는데 제가 아쉬운 거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까 나인뮤지스 선배님을 선생님, 얘기하지 못한 거. 선생님 저희 너무 미련이 남아요.
저희 두 번째 시간대 얘기하기로 했잖아. 순진한 척 모르는 척 나도 몰래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이건 아닌데 절대 아닌데 하면서도 난 빠져들어 yo yo this is drama. 와 래퍼 래퍼 아까 그거. 분명히 제가 인피니트 선배님 얘기할 때 랩은 자기 분야가 아니라서 흥미가 없었는데 너무 다르신 거 아닌가요? 제가 나인티스 선배님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최 선배님 말하기 하나 둘 셋 경리 선배님 다르네요? 네 다르죠 다르네요 어, 이 두 번째 강의 때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좋아요 제가 네. 왜냐면 이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학교에 갔는데 이 선배님과 똑같은 이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름표에 명찰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쫓아와서 너 본명이야? 이래서 친해졌어요 와 친해졌어요 네 친해졌어요 이야 축하해 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선배님. 너무 오늘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맞아요 저희가 이 두 명이서 V앱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드렸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이 조합은 한번 가야 한다 가야 한다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죠 아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제가 언니의 신청 그 사연곡은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거 네 사연의 그 신청곡을 아 추천곡이죠 그죠 네 어제 또 엄청 열심히 고민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추천곡은 네 데이식스 선배님의 베스트 파트라는 곡입니다 Because 네. 네. 이 가사 중에 한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 언젠가 끝일지 모르는 지금이 베스트 파트 와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 언니 사연과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또, 위로가 됐어요 네, 저희가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에서 선정을 해봤어요 네. 아, 다음 두 번째 때는 데이식스 선배님 모셔봐야겠네요 진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진짜. 뵙도록 하죠 네. 아무튼 이 베스트 파트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죠? 꼭 들어볼게요 오늘 맞아요 오늘도 한번 아 그러면 아까 막 자기 전에 노래 듣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이 곡 이 곡을 오늘 들어보는 거 진짜 오빛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오프닝 제일 처음 때 인사를 드렸던 건 제가 아니라 이브 선배님이었습니다. 이브 센세이의 센세이. 이브 선배님의 그 소개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 고원인디라고 한 게 사실 몇몇 분들이 눈치를 채셨는데 맞아요.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것도 또 짰었거든요. 맞아요. 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종이가 깜지가 됐어요 완전. 진짜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스 브이앱을 하는 걸까 꽁트를 짜는 걸까 네.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어제 밤에도 한 4시쯤이었나요? 아 그죠 새벽에. 네 메모장을 정리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언니 우리 자신 있어는 하자 이렇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비슷한데? 그죠. 어. 좀 늘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죠 뭐든 연습을 하면은 결과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쵸 네.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달주파 하는 것도 네. 너무 좋았지만 네. 저의 요즘 유일한 one and only friend가 되어주는 우리 고원 양에게 달주파 예. DJ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또 어제 네. 사실 제가 BGM을 약간 깔까요? 그러세요 약간 한번 깔아볼게요 슬픈 얘기인가봐요? 감동적인 얘기? 슬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슬프네요 제가 어제 고원이랑 밥을 먹고요 걸어가자고 했어요 걸어가자고 했는데 비가 왔었어요 하늘에서 맞아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소나기도 맞고 그죠 네 코트가 다 젖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 길 가다 보니까 예쁜 옷가게 마네킹들도 있었어요 마네킹들이랑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언제나 기회가 되면 올려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한 시간 거리를 걷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멀다. 중간에 이제 강남구청 역 쪽에서 지하철 타자 이래서 지하철을 탔어요. 네. 굉장히 우리 고원 선배님께서 본인만 믿으라는 듯이 앞장서서 이끌어 저를 데려가셨는데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 한 정거장 내려서 뭐 걸어가든지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지하철을 네. 타고 자리가 하나 있었죠 또. 그쵸? 제가 앉고 고원 선배님이 이제 서서 가는데 저는 쭉 앉아 있을까 했는데 고원 선배님이 당당하게 문 앞에 도착도 안 했는데 내릴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이제 앞에 서 있다가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나갈 곳을 찾고 있는데 에그머니나 한 정거장을 더 갔어야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무려 그 지하철을 10분을 기다렸는데 10분 더 기다려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조금 사과받고 싶습니다. 저의 발로는 네. 저는 두 정거장 가야 되는 건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두 정거장인 건 알았는데 네, 한 정거장을 갔다가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갈아타야 되는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언니가 앉길래 아니 언니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네. 지금 뭐하러 앉아요?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언니 괜히 막 자는 척하면서 자는 척도 했죠. 난 안 내려 네. 이래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세요 이러고 네. 저는 언니한테 손 인사를 하고 네. 저 혼자 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냅다 내렸는데 네. 그래서 언니가 뒤에서 후다닥 따라오더라고요. 네. 다치 전에 빨리 내렸죠. 네. 그래서 주위를 돌려보니까 네. 어라? 어라? 어라라? 왜 없지? 에게? 선정릉에 내려버렸는데 다음 역이 또 선릉 회사역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긴 여정을 긴 여정 그래도 저는 이런 BGM을 틀었지만 제가 또 비 맞으면서 걷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네 함께해서 좋았어요. 네, BGM 이름이 반성의 시간. 네 너무 재밌었고 이 얘기를 네. 오빛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네 비를 맞아도 그 또한 추억이니까 맞아요. 지내시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이건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냥. 역시 언어의 마술사. 이것도 다 짰지 이러시지만 아니, 이거는 즉흥쇼였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희 둘이 요즘 열심히 이것저것 네네.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피프 페인팅도 사다 놨고 사다 놨죠. 네 사다 만나서 스모피 언젠가 한 번쯤은 할 거예요. 네 이번 주에 한번 합시다. 네 좋아요. 네. 저희 우정을 기대해 주시고 네. 네 지금까지 나 고원인디랑 이브인디 아 나, 뭐지 이브디였습니다. 안녕 안녕 고원이에요. 예. 앞에만 one and only. 너무 소울풀해. 이거 안 되는데.